고양이의 모든 연령대에서 다발하는 질환이 비뇨기 질환인데요. 이러한 비뇨기 질환은요, 물만 많이 마셔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들은요, 캔이나 다양한 습식 사료를 이용하여 수분량을 늘려주거나 혹은 고양이 정수기, 고양이 급수기 등의 구입으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물 섭취량을 늘려주는 여러 요령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고양이는요, 사막에서 진화한 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을 먹는 습관이 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도요, 뭐 목이 마르다는 이런 느낌을 덜 받는 동물입니다. 또한 고양이는요, 사막 지역에서 굉장히 적은 수분만으로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히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기능이 무척 발달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물을 계속적으로 적게 먹으면요, 신장은요 더 쥐어짜가며 일을 해야 해서요, 몸의 수분을 재흡수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소변은요, 더욱더 농축되며 끈적거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요, 신부전이나 FLUTD 같은 하부 비뇨기 질환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FLUTD, 고양이 하부 요러계 증후군의 예방책은요, 뭐 시스테이드 같은 영양제를 먹이시거나 CD 혹은 유리너리 같은 처방사료를 먹이며, 결국은요, 물을 많이 먹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고양이의 방광과 또 신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음수량을 늘려주는 비결은요, 우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요, 고양이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급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자주 까먹습니다. 고양이는요,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 물맛의 미묘한 차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수돗물의 경우는요, 염소 성분이 충분히 날아가도록 한동안 받아놓은 물을 사용해야 하고요, 되도록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급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플라스틱의 맛 혹은 스테인리스의 맛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혹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주지 마시고요, 사기나 혹은 유리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스테인이나 플라스틱 그릇에 생기는 미세한 흠집들은요, 세균과 곰팡이의 주요 서식처가 되어서 물맛을 변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물그릇은요, 고양이의 기다란 수염이 닿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넓어야만 합니다. 수염이 자꾸 닿으면은요, 예민한 애들은요, 물 마시는 것을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얼굴 옆으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급수기 등을 구입하여 음수량을 늘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종류의 물을 흐르게 해주는 정수기는요, 물의 용존 상수량을 높여줘서 물이 더 신선하다 느끼게 되고요, 또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고여있는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훨씬 더 안전한 물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혹은 수돗물을요, 조금씩 계속 틀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물을 절약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조금 맞진 않지만은요, 고양이가 아프다면은요,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사료를요, 물에 조금 불려주시거나 건사료에 물을 스프레이로 조금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간혹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사료를요, 물 위에 동동 띄워서 간식처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고양이가요, 비릿한 물맛을 좋아한다면은요, 어항을 두어 어항물을 먹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취향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또 물을 담는 그릇들을요, 높은 곳과 낮은 곳 여러 군데 다양하게 놓아두어서 고양이가 물을 자주 접하게 해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충분한 양의 캔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캔사료의 80% 이상은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이것은 비용이 조금 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양학적으로요, 음식과 물을 함께 섭취할 때 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요, 가장 이상적인 수분 공급법입니다. 실제 4kg 정도의 고양이가요, 캔사료를 하루 5캔 정도 먹는다면은요, 물을 추가로 더 이상은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면은요, 주사기나 스포이드를 사용한 강제 급여를 자주 해주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픈 고양이가, 신부전에 있는 고양이가, 방광염이 자주 걸리는 고양이가 물을 지나치게 안 먹는다면요, 강급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물을 급여하실 때는요, 반드시 생수를 급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같은 차 종류는요, 약간의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양이의 탈수를 촉진할 우려가 있어서 안 좋습니다. 고양이의 정상 음수량은요, 4kg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0ml 이상을 먹으면 됩니다. 우유곽으로 한 팩 정도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체중이 4kg 이상이라면요, 더 마셔야 하고요. 장모종의 고양이라면요, 그루밍을 통한 수분의 손실이 단모종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도요, 그루밍을 통해서 손실되는 수분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노령의 고양이들이요, 경도의 탈수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 집사들은요,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은 자주 마시는지, 눈, 코, 입 등은 건조하진 않고 촉촉한지, 피모가 푸석거리지 않고 윤기가 흐르는지, 무기력하게 엎드려만 있지만은 않은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고양이의 만성 탈수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았다가 놓았을 때 늘어난 피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하는 스킨 탱팅 테스트가 있습니다. 만약 2, 3초 이내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정상이지만요, 2, 3초 이내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쥔 모양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탈수를 의심해 봐야 하고요, 잡힌 모양 그대로 있다면요, 이거는 현재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수분 섭취를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요령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